색깔도 좀 뽑아주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시키는 일은 다 할 수 있고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 목숨 바쳐서 열심히 할게요. 저 좀 뽑아주세요. 전 이제 원래 다니던 외국계 회사가 국내 매각이 돼서 저는 근데 싱가포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 자리가 없어서 이제 나가야 되고 새롭게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막 면접은 막 엄청 가고 싶은데 막 볼 수 있게 됐는데 막 포지션이 닫히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또 면접은 계속 잡히는데 너무 또 떨어질 것 같아서 하기 싫고 지치고 면접 볼 때마다 떨어진다 이거 아니야. 그게 너무 무섭고 면접관이 누구야? 네 마음속에서 자 보자 마음세상을 보자 현실에서는 면접관이 있고 네가 있어 마음사상에서 면접관은 누구지? 네 마음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 같기도 하고 그래 부모님이야 엄마 아빠야 왜 떨어뜨릴까? 응?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을까? 딸이라서 그렇지 네 여자 마음 인정해야 돼 자 내가 면접관이야 자 저 뽑아주세요 너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어 면접관한테? 그렇게 탈락하지 이렇게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너 면접관 너 울면서 했어? 아니요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그대로 해봐 굴욕감 느꼈어? 면접관 앞에서 얘기할 때? 자 느끼면서 자 해봐 어떻게 얘기했어? 제가 이런 걸 되게 잘해서 그렇게 우는 소리를 했어? 자 또 자 해봐 제가 무서워 제가 영어도 잘하고요. 마케팅. 이러니까 떨어진 거. 자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붙이겠어 얘를? 땡이야 딩동댕이야. 땡이잖아. 너 같으면 이런 애를 뽑겠냐고. 씨. 이런 애 뽑겠냐고. 씨. 무서워요. 자. 어떻게 말해? 제가. 영어도 잘하고 영어로 소통도 잘하고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일하고 되게 마케팅 컨텐츠 마케팅 쪽으로 제가 굉장히 경력이 있어서 회사에 뽑아주시면 열심히 일할게요. 자신 있어? 이러니까 눈빛이 벌써 다다다라 하면서 나 자신 없어요 자격 없어요 나 딸이거든요 계속 이런 애가 있어 눈에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이 봐 맨날 면접만 보는 사람들이야 사람을 딱 보면 얘가 어느 정도 자신감인 마음의 힘을 알아 그거 땡 하는 거야 어? 자신감이 안 생겨 그 두려운 약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여자 거절당한 뱃속에서부터 거절당한 그 여자의 마음이야 그 여자가 나라고 완전히 느껴 근데 나라고 느끼는 건 뭐야 집착하고 있는데 왜 집착하냐 거부하니까 싫으니까 자꾸 올라오면 자신감 있어야 돼 그럼 너 저리 가 이래 두려움을 인정 안 하니까 자 혜라님 눈 보고 따라한다 거절당할까 봐 거절당할까 봐 무능하다고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쓸모없다고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아기 마음이 납니다. 아기 마음이 납니다. 이 마음이 두려워서 이 마음이 두려워서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렸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두려운 약자가 두려운 약자가 납니다. 납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집착하며 집착하며 가해자로 가해자로 나와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와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자 이제 진짜 내가 면접관이야? 그 애기 마음 딱 느껴? 그 다음에 나한테 제발 저 뽑아주세요. 최선을 다할게 이렇게 얘기해. 제발 저 좀 뽑아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엄청 집착으로 하지만 열심히 해요. 야, 너 면접관이 집착을 알아듣냐고. 아이씨.
목숨 맞춰 충성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자, 다시 해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시키는 일은 다 할 수 있고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 목숨 맞춰서 열심히 할게요. 저 좀 뽑아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뽑아줄게. 열심히 할 거지? 그럼 됐어. 너무 두려워서 네가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나 영어를 잘하고 모르 소용이 없어. 이미 덜덜덜덜. 제일 중요한 게 이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거든. 너무 두려우니까 두려운 애기가 다 불안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못 받아주는 거야. 근데 면접관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네가 두려워도 괜찮아. 능력 없어도 괜찮아. 열심히 하는 내 마음을 보여주면 되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지선이 마음을 왜 안 보여주는 줄 알아? 너가 이러는 거야. 예. 쓸모없지. 하찮지. 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뭐야? 사랑해주고 사랑받겠다고. 사랑이 집착하는 여자니까. 그거 다 버리고 네가 능력이 있고요. 마음인데 덜덜덜덜 떨어. 소용없어. 못 움직여. 심사위원 마음. 심사위원은 엄청 숭성스럽고 사랑을 사랑하겠다. 사랑받겠다. 이걸 보는 거야. 네 능력 필요 없고 뭐 네가 뭐 어? 그런 필요 없어. 스펙 필요 없어. 알겠어? 그 마음을 전하면 심사위원이 딱 받는 건데 네가 그거 두렵다고 하면서 걔를 다 버리면서 얘기한 거야. 그 마음으로 하면 돼. 뭐 능력을 막 많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진짜 열심히 하겠다. 시키는 거 다 하고 난 진짜 잘할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받아줘. 최선을 다할 거지? 열심히 할 거지? 충성을 다할 거지? 노력할 거지? 많이 많이 사랑해 줄 거지? 회사를? 사랑받고 싶지? 회사한테? 오케이. 사랑받고 싶다고 해야 되는 거야. 회사한테. 그래야 주는데 나 같은 건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 벌벌벌벌. 이렇게 얘기했잖아 너. 안 될 거야 이러고. 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 그냥 네 사랑을 전해. 떨어져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네 사랑을 전하지 못해. 너무 두려워. 네 사랑은 하찮다고 두렵다고 버렸잖아. 수치당할 거라고. 그치? 그걸 안 보여줘서 그래. 이 느낌 알겠어? 뭔지? 네 사랑을 그냥 전해. 그 헤라님이 지금 심사위원으로 받아줬어. 받아줬지? 그러면 이제 헤라님이 이 마음을 뽑히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줬지? 그러면 이제 영리됐지 마음이? 그럼 이제 앞으로 네가 면접 볼 심사위원한테 갈 거야. 붙을 거야 다음에. 잘 골라. 회사 이상한 데 고르지 마. 좋은 데 골라. 알았어? 좋은 데 골라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네 사랑을 얘기하면 사랑을 못 뽑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줄 거야. 알겠지? 오케이. 이제 편안해졌지? 근데 또 약간 편안한데 그 마음도 편안한데 갑자기 그 마음으로 충성을 진짜 그 목숨 맞춰서 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그게 되게 노예 마음 같다. 엄청 수치 주는 것 같아. 되게 노예 같아. 야, 노예 해면 안 돼? 사랑하는데 노예하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노예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야, 내가 여러분의 노예야. 내가 노예 아니면 뭐야. 야, 아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어떤 아기가? 내가 여기 탁키 빨고 있으니까 쫄쫄 빠는 거 알고 진공 흡입기래. 야, 진공 청소기래 나보고. 진공 청소기가 뭘 먹어? 먼지 먹고 쓰레기 먹지? 근데 내가 언제 어우 나 비참해 노예 같아 니네 맨날 쓰레기 니네 거 먹어 이런 적 한 번도 없지. 이쁘다 그러지. 사랑한다 그러지. 야 노예가 얼마나 행복한 건데. 누구를 너무 사랑할 때 노예도 하는 거야. 지 애기 똥은 아주 그냥 고소해요. 니네 탁기니까 내가 그냥 받는 거야. 넌 왜 그래. 그게 너 이상한 마음이야. 지선아 내가 너한테 아우 난 네 노예 같아 맨날 이렇게 마음 말면서 네 수치 다 먹고 아우 난 너무 짜증나 이러면 사랑이야 그게? 행복해? 상대뿐이 아니라 너도 행복하지 않지 그치? 따라해 노예라도 빨리 해 노예라도 하녀라도 하녀라도 강아지가 될지라도 강아지가 될지라도 다 해주고 싶습니다. 다 해주고 싶어요. 너 큰 마음 있어. 수치당해도 수치당해도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다 해주겠습니다. 다 해주겠습니다.
빤스도 벗어주겠습니다. 빤스도 벗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이런 사랑을 마다할 사람이 어딨어? 어? 회사가 얼른 뽑지. 그런 사람을 뽑지. 여러분 같으면 어? 스펙이 뭐 어쩌고. 웃기고 있네. 그게 너의 마음에. 너 그 이상한 관념이지. 사랑을 하여튼 꼬투리 잡아서 사랑 수치 주고 싶어.